자, 안녕. 오늘은 드디어 기본 영문법 마지막이야. 이게 10강이 끝이거든.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은 그건 계획엔 없어요. 일단은 오늘까지 마무리 지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비교 구문이 있고 특수 구문이 있거든. 일단 비교 구문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 뭐 원급, 비교급 적어볼게요. 자, 원급, 비교급, 그다음에 최상급에 대한 게 우리가 비교 구문이거든. 근데 요렇게 쉬운 건안 나오겠지. 아무래도 고등학생인데 굳이, 그죠? 그래서 한번 볼 건데, 자, 비교급 and 요렇게 쓰면, 자, 비교급 뭐뭐 하면 뭐뭐보다 더 뭐뭐한 두 대상을 비교하는 표현인 건 알죠? 그래서 뭐 taller than 어쩌고 이런 건데 중요한 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야. than 대신 to를 사용하는 비교급들이 있는데 뭐 같은 거냐면 IOR로 끝나는 형용사 inferior, superior, junior, senior 요런 애들. 그죠? 요런 거의 비교급은 뭐뭐뭐 than이 아니라 비교급 다음에 than이 아니라 inferior to 뭐 superior to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것 많이 봤죠? 최상급 of 복수명사 최상급 in 복수명사 of in 요런 것도 많이 봤죠? 뭐뭐에서 가장 뭐뭐한 그 다음에 비교급 강조도 많이 보여요.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멋지 요런 거 근데 안 되는 게 하나가 뭐였다고? 베리는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면 되고요. 자, 더비교급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사실 이거 중3 때 나왔어.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as 뭐뭐. 그래서 비교급 된 요거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지금 twice, 뭐 three times,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배수가 나오는 거면 뭐뭐만큼 몇 배가 더하고 뭐뭐보다 몇배더 하다라는 거 배수를 비교하는 거다라는 거. 자, 예문을 한번 보면 어떤 거냐면 자, 미국은 자, 일본만큼 사람은 많은데 몇 배? 두 배만큼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B번을 볼게요. 자, 망할 놈의 도치네. 자, 도치 구문이에요. 자, 도치에는 뭐가 있냐면 장소 요거는 1번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죠? 장소구 도치 그래서 뭐 도치 요런 거 그죠? 뭐 같은 게 있냐면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나오면 얘네들이 앞으로 나오면 동사 주어 순이야. 주어 동사가 순서가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죠? 동사 주어 순으로. 근데 팁은 뭐냐면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도치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예냐면 옆에 나오나? 자, 이게 어떤 예냐면 여기에서 보면 here on the wall 이런 게 장소가 나오잖아. 그러면 the bus come인데 자리가 바뀌었죠, 얘네 둘이. 그죠? 요렇게 두 개가 바뀌었는데 여기서의 명사들은 그냥 일반적인 명사들이잖아. 근데 얘는 어때? 대명사일 때는 바뀌지 않고 그냥 here만 앞으로 간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거에서 이제 부정어구 도치를 한번 볼 거거든요. Not only 뭐 이런 거, little, hardly 이런 것들이 오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면 이것도 주어 동사 순인데, 그렇죠?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온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볼게요. 자, 두 가지를 일단 쓸 건데 일단은 뭐를 써볼 거냐면. 부정어구 도치에는 두 가지가 있어.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어가 오면 요런 부정어가 오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이 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잖아. 그러면 비동사 주어 순으로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일반 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껴야 되고 비동사가 오면 자리만 바꾸면 되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3번. 3번은 조금 드물지, 그렇죠?
자, 갑자기 쏘 혹은 보어가 문장이 앞으로 튀어나갈 때가 있어. 그러면 요렇게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자동사냐면 타동사는 목적어가 오는 거고 자동사는 보어를 받기 때문에 그래. 그다음에 only 부사절 요런 것도 오면 뭐라고? 주어 동사가 바뀌어서 도치가 되고요. 긍정문, 부정문, and, nor 이렇게도 된다라는 거. 그죠? 이거는 뭐 거의 안 쓰이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죠? 자, 그 호스트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말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대. 둘다안 나타났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부정문 다음에 노월 뭐뭐도 그렇지 않다. 스피 말하는 연설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거. 요거는 사실 잘안 나와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는 갈게요. 요거까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포인트는 뭐냐면 긍정문 다음에 그렇죠? 긍정문 다음에 and가 오고 여기는 노월이 왔을 때 and so가 이렇게 왔을 때 그렇죠? 조동사가 올 수도 있고 비동사가 올 수도 있고 do, does, did 같은 동사가 올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리가 바뀔 거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부정하고 볼게요. 부정하고는 아까 그 이야기야. 위에 있던 거 요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부정하고 요런 것들은 부정어다라는 거 도치 구문으로 사용이 되고 나 노나 나시랑 함께 못 쓰지. 왜냐면 거의 없는 건데 거의 없는 게 아니다는 많단 이야기지. 이제 이중 부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의미상의 부정 표현은 요렇게 쓴다라는 거. Anything but, the last, far from ing, free from ing, fail to 이런 것들은 의미상 부정이다. 그죠? 어떤 거냐면 봐봐. 그가 너를 배신한 마지막 사람이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죠? 자, 그런 거. 그 호텔은 싼데, 싸지 않, 아, 그래, 이거네. 싸지 않고 그 남자는 너를 배신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요런 식으로 가겠네.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맞아.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알겠지만 문제를 먼저 풀고, 설명을 들어야 돼요. 문제를 풀지 않고 설명을 들을 바엔 안 듣는 게 낫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봐야지. 자, 그럼 볼게요. 자, 쏘 다음에 요렇게 형용사가 오잖아. 그러면 뭐 한다고? 주어 동사가 뭐가 돼야 된다고? 바뀌어야 되니까 얘가 정답이다. 라는 거. 자, 그다음에 요런 장소가 오잖아.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주어 동사지, 그럼 배고픈 새들이지. 그러면 시제, 수일치라니까 fly.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거를 했대. 그죠? 우리가 얘네를 쓰지 못하는 건 얘도 부정, 얘도 부정이라서. 부정, 부정은 긍정이다. 그래서 안 되고 얘를 쓴다. 라는 거. 나는 거의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지지 않았다. 뭐 힘든, 뭐, 가지긴 했겠지만 그죠? 나는 가졌던 시간을 다른 일을 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다라는 뜻. 4번은 어쨌거나 이런 게 부정이 오잖아. 부정 다음에는 so가 아니라 뭐 온다고? 부정인 노월. 그죠? 자, 5번. 자, 5번 볼게요. 자, 점점 더 우리가 올라갈수록 산소가 점점 더 그거 지금 더 비교급 더 비교급 less다. 그 다음에 three time as인가 as time인가 time as지. 그죠? 그 다음에 only after 이런 게 나와. 그죠? 그러면 뭐 한다고? 조동사 이렇게 온다라고 했죠. 그냥 조동사가 낀다라고 했죠. only 어쩌고. 자, 그래서 그 남자는 그 팀에서 최고의 이거였다라는 거, 그죠? 베스트다. 그죠? 최상급이다. 자, 강조구문 볼게요. 강조구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닌가?
동사를 강조할 때는 뭐가 온다고? 동사에다가 두 더지 디드. 만약에 러브를 강조할 거면 두를 붙이고, 러브스를 강조할 거면 뭐를 붙이고? 더즈를 붙이는데 S 빼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러브 드를 강조하고 싶으면 디드를 넣고 이거 빼고. 왜냐면 이게 동사 원형이니까. 이해됐죠? 자, 주어, 목적어, 부사를 강조해야 돼. 그러면 it is that, 시제에 따라서 is랑 was를 구별하면 돼요. 그 사이에다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 문장에서 였다가 그 강조하고 싶은 것만 떼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 그죠? 자.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자, 어떤 거냐면 2번의 예문을 조금만 보면 어떤 거냐면 I love you. 라는 동사가 있어. 아니, 문장이 있어. 그럼 강조를 할 건데,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it is I that. 남은 거 그냥 쓰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you를 강조하고 싶어. it is you that I love. 하지만 중요한 건 뭐는 못해? 동사 강조나, 아이고, 동사나, 형용사는 강조 못한다. 이때는 형용사나 동사는 강조를 못해요. 자, 의문사를 강조할 때는 이때 주어 동사에다가 이거는 뭐 그냥 아이고 만날 일이 있을까? 자, 일단은 옆에 한번 볼게요. 평생 못 보는 것 같긴 한데 모르니까. 자, 그가 주디에게 화를 난 이유가 뭐냐?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냐? 뭐 요런 뜻이. 그죠? 왜 그랬니? 이 뜻이 원래 it is 대시잖아. 그렇죠? 근데 의문사가 앞으로 가면서 얘가 어디로 간 거야? 앞으로 튀어나가서. 그래서 why is it that 어쩌고 저쩌고 요런 뜻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근데 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라고 강조하고 싶으면 why를 넣죠. 그렇죠? 아니 비동사인데. 어허, 의문사를 강조하려면 비동사가 껴야 된다고? 어허, 아 맞잖아. 자, why 다음에 원래 요런 문장에서 뭐가 빠진다고? 여기 is가 앞으로 가. 그러면 it, that 다음에 그죠? 이거를 그냥 뭐 하면 된다고? 그냥 넣으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죠? 그냥 문장은 그냥 대 뒤에다가 쓰면 되고, 요 순서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이건 의문사로만 바꾸면 되고. 그죠? 여기는 이즈가 올 수도 있고, 과거면 워즈가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의문문을 강조하려면 이런 것들을 쓴다. 이게 다 도대체. 그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 거야? 뭐 이런 거. 자, 명사를 강조할 때는 얘네들을 쓴다. 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격과 삽입이야. 동격이라는 건뭐 한다고? 앞에 뒤에가 같은 거 설명하고자 하는 게 같은 거. 그래서 투부 정사구나 동명사구가 앞에 명사와 동격을 이루고 대절이 앞에 추상 명사와 동격의 추상 명사. 계속. 자, 팁은 뭐냐면 관계 대명사절과 동격절의 구분은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데, 그죠?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하고 동격은 완전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동격을 한번 볼게요. 자, 어필은 어필인데 뭐 하는 거? 피를 주라는 그 호소가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호소가 곧 이거다. 뉴스는 뉴스인데 어떤 뉴스? 이런 뉴스. 그죠? 근데 이때는 어떤 거냐면 주어, 동사 완벽하잖아. 리브는 1형식이라 사실 완벽한 거거든. 얘가 없어도. 근데 주어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는지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관계 대명사고 얘가 접속사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삽입된 것 이런 것들을 넣으면 중간에 아무 데나 넣을 수 중간에 넣을 수도 있다. 관계 대명사 절 안에 문장 또는 절 전체를 목적으로 I believe, I think 이런 것들도 삽입할 수 있어요. 이게 모의고사에는 좀잘 나와요. 요게 잘 나와. 자, 그러면 문제를 또 보러 갈게요. 아, 아직이네, 문제. 자, F를 볼게요.
생략을 왜 자꾸 생략하는 거야, 씨. 자, 중복되는 것들은 뭐 할 수 있다고? 당연히 생략하겠지. 자, 부사절에서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고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대. 이게 그지야. 자,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생략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거. 자, 볼게요. 여기에 보면 나는 그 영화 아직 안 봤지. 내 친구도 그렇대. 그러면 걔도 뭐한 거야? 원래는. Hasn't watched the 무비 이거잖아. 근데 반복되니까 그냥 현재 완료만 요 앞에 해지만 남겼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while 다음에 주어랑 동사가 얘랑 얘랑 똑같다면, 그죠? 똑같다면 버리고 기동사 지운다라는 거 마치 분사구문 같죠? 자, 그다음에 요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관계대명사 주격일 때 그리고 비동사일 때는 버려. 그럼 마치 뭐한 문장이야? 분사, 과거 분사만 이렇게 꾸며주는 문장 같죠.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은 어떤 이야기냐면 seem to be poor, consider to be poor 이런 거에서 to be는 생략이 된대. 그죠? 굳이 안 알아도 될것 같은데. 그죠? 그 이거는 prove 다음에 to be true인데 얘를 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법상 알맞은 걸 한번 골라볼게요. 문제 풀고 와야 돼요. 문제 풀고 와. 자, 풀었으면 답을 볼게요. 자, when 다음에 뭐를 할수 있다고? 이런 거. 부사절 접속사가 오면, 그죠? 주어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는 뭐할수 있다고? 원래 이 is needed겠지. 그죠? 근데 생략이 돼서 뭐가 남는다고? needed만 남는다. 그죠? 자, 사실이라는 추상명사를 할 때는 대시다. 라는 거. 자, 그 연극은 정말로 보여주지. 그러면 강조하는 거니까 동사 원형. 그죠? 나는 알아. 저 사람을 아는데 뭐 하는 사람? Who is responsible인데 얘가 생략됐으니까 얘만 남는다. 라는 이야기. 자, 5번 볼게요. 5번도 똑같아. if 다음에 몰래 뭐라고? answer이니까 it is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서 그냥 possible만 남는다라는 거고 when도 어때요? the building이 주어잖아. the building is completed겠지? 그러면 빠지고 이것만 남는다라는 거. 그래서 자, 근데 왜 completing이 아니냐면 빌딩이 어떻게 지가 완성을 해? 완성이 돼야 되니까 이거지. 자, 그런 다음에 뭐를 강조하잖아. 그럼 it 대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남자는 이거를 했지. 그죠? 그러면 which I believe which. 뭘까? which I believe. 여기에 얘가 이제 들어간 것뿐이야. 그죠? 자, 그럼 넘겨서 이제 문제들을 한번 보러 갈게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선 무엇이 있는가 보자. 이거 여기를 보자. 자, 그 모든 이득인 것을, 그죠? 요구하려, 아이고, 어디 갔어? 이렇게 하려는 계획은 좋대. 하지만 그것은 뭐 이런 걸로는 멀다라는 이야기거든. 그죠? 그러면 far인가 so인가 요거를 구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단점이 그죠? 단점이 있는 거거든. 결함이 있는. 그러면 우리 앞에서 기억이 날란가 모르는데 far from ing라는 수거가 있었어. 그죠?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지만 50쪽에 그죠? C 부정어구의 의미상의 부정 표현을 보면 far from ing가 나와요. 부정이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2번을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자, 3번 no longer 같은 게 부정어구가 오잖아. 그러면 뭐 there are가 아니라 자리를 바꿔서 were there. 그죠? while 다음에는 뭐 한다고? 주어랑 비동사가 빠진 거잖아. 그러면 주어가 선수들이지. 그러면 뭐할수 있죠?
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동사 자리가 와야 된다라는 거. 자, 50번이란다. 자, 5번을 보면 여기서는 뭘 해야 되죠? 이런 게 조금 어렵지. 물론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잘 봐. 자, 여기서, 여기가 잘렸었구나. 자, it, that이라서, 그죠? it, is, that 강조거든. 근데 강조하는 게 너무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래서 헷갈렸을 것 같아. which를 쓰면 안 되는 게 which를 쓰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which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6번 갈게요. 자, 6번에 이게 맞나 틀리나를 봐야 되거든. 6번. not until 이런 부정어구가 나왔지. 그렇죠? not until 이런 거. 자, 그녀가 이거 할 때까지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얘네 둘이 뭐 해야 된다고? 부정어구가 앞에 오면 조동사가 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만다가 오죠? 그다음에 저기는 뭐 해야 돼? 조동사가 왔으니까 understand가 온다라는 거 그죠? 부정어 구, 부정어 절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거.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더 이거 하다라는 거니까 되는 맞지. 그죠? 근데 뒤에 있는 건 뭐냐면 inferior 다음에는 된 쓰지 않고 to를 쓴다라고 우리는 아까 배웠죠? 자, 8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어디 보자. 자, 사실에 대한 거지. 그러면 동격절인 대절이 온다라는 거. Only when이 오면 우리 뭐 한다 그랬지? 그죠? 주어 동사랑 바뀌어서 이거 맞을 것 같지만 비동사일 때는 바꾸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원래대로 더 인포메이션 이지가 되면 되고 뒤에 있는 건 어때? 여기는 맞지. 왜냐면 조동사 이거 뭐야? 일반 동사일 때는 조동사 다음에 it 다음에 동사 원형. 그죠? 이걸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 어디냐 보자. only when. 볼게요. only when. 이게 우리가 여기 아이고 다시 잠깐만 돌아갈게요. 여기 도치 구문까지 조금 가야 되거든. 그죠? 자, only when 이런 구문인데 그죠? only when 요런 구문인데 그죠? 이게 앞으로 나가면 바뀌어야 되잖아. 그죠? 주어 동사 바꿔야 되는데 동사 주어 순으로 돼야 되는데 비동사 같은 경우가 조금 볼게. 일단은 only when, only가 들어가면 뒤에 나오는 걸 바꿔야 돼. 그럼 봐봐. 이게 앞에 우리가 요거는 뭐가 다르냐면 그렇죠? 원래 요거는 다시 보자.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온 거야. 그렇죠? 요거는 그냥 이대로 나온 거야. only가 앞에 나왔지만 이거는 그대로 쓰는 거야. 여기는 바뀌지 않고 이 뒷문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얘는 원래대로 더 information is를 쓰는 거고 여기 말고 이 뒤에가 바뀌어야 돼서 요거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지같이 어렵죠? 누가 자꾸 이런 거를 만들어 놓냐? 자, 10번 볼게요. 자, 10번에 우리는 I believe가 이렇게 끼면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던 거긴 하잖아. 다 물론 다한 번씩 하긴 했지. 그죠? 자, I believe나 앞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I believe랑 또뭐 있었어? I believe랑 I think랑 it seems 같은 게 주로 올수 있다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틀리지를 않아. 그죠? 자, 넘겨서 1번 한번 볼게요. 어법에 맞는 표현. 이거 1, 2번도 풀고 오셔야 돼요. 풀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 보겠어. 자, 첫 번째 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아름답고 크고 아름다운 구조거든. 근데 돌과 점토로 만들어진 거. 얘를 왜못 쓰냐면 왜못 써요? 이미 여기에 동사가 있잖아. 한 문장에서는 동사가 하나니까 얘는 안 되고 얘는 과거 분사처럼 써서 얘야.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 원래 뭐가 있다는 거야? 뭐 있지?
이지가 있는데 이게 생략됐다라는 문장이죠. 그렇죠? 자, not only 다음에는 뭐를 한다고요? 그렇죠? 저동사, 주어동사, 그렇죠? 동사원형, 요게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하면 also, along, 이게 왔잖아. 그렇죠? 이런 거리나 이런 장소에 대한 게 앞으로 튀어나오면 주어동사 뭐 한다고? 바꾼다고. 근데 is랑 are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뭐니까? 복수잖아. 그럼 당연히 are이지.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라는 거. 2번 넘어갈 거예요. 자, 어법상 틀린 것은 몇 번이냐면 3번이야. 그래서 왜 3번이냐면 왜 3번일까? 그래서 it, 아 이건 좀 그래. It was that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그래서 it that 강조는 that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1번이 맞는 이유는 1번은 왜 맞냐면 1000배나 더 길다. 뭐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왜 when compared to가 오느냐면 자, the world that seems you and me. 자, 우리가 우리의 전체 진화적인 역사와 비교를 했거나 당했거나 이런 의미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빠졌을지 한번 생각해 봐봐. 자, 여기가 the world가 주어겠지. 그럼 when it is compared인데 이렇게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동사일 때는 얘가 생략이 돼서 compared만 남았다라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대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고 여기가 주어잖아. 그러면 generations이니까 have가 오는 거 틀리지 않다. 그리고 비교급 강조 far 쓰는 거 맞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0강까지 다 완료가 됐고 그러면 문법 다 들었으면 구몬도깨 10강을 들으러 가보세요. 자, 다들 수고했고 다른 책에서 만나도록 해요. 끝!